산타 TV. 커다란 두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마이산. 오늘은 남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차례로 고금당, 비룡대, 봉두봉을 거쳐 안마이봉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은수사, 탑사를 거쳐 다시 남부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마이산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산행 출발합니다. 가시죠. 여기는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오면 식당과 이렇게 지나면서 매표소 있어요. 여기서 매표 하시고 바로 건너편 저기로 들어가야 오늘 첫 번째 목적지 고금당을 향해서 산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부처님을 만나면 오늘의 산행이 시작됩니다. 일단 이 초반 경사 올라가면서 땀을 좀 내보겠습니다. 좋아요. 초입에 땀이 좀 나는 경사 구간을 올라가면 고금당 기점을 만납니다. 여기서 반대로 5분 정도 다녀와야 고금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살짝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금당에서 보는 경치가 진짜 멋있어요. 오늘의 코스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비룡대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은 아직 초록초록한 마이산인데요. 10월 마지막 주쯤이 되면 여기 마이산의 단풍 절정이라고 합니다. 산행 계획하실 때 참고하세요. 오늘 이 마이산 코스가 이렇게 좀 잦은 업다운이 반복되는 코스여서 체력 소모가 조금 있는 코스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와! 여기 등산로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는 저 마이봉의 모습이 와, 어떤 각도로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이 비룡대 직전에 와, 엄청난 급경사 빨간 계단이 나타납니다. 요것만 올라가면 이제 요 앞에 비룡대예요. 자, 여기가 비룡대입니다, 여러분.
다녀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곳 비룡대의 경치가 가장 멋졌습니다. 많이 즐기고 지나가세요. 지금부터는 계속 능선을 이동해서 봉두봉까지 갑니다. 오늘 코스에서 이 마이봉의 모습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 비룡대 전망대였습니다. 딱 건너편에서 이렇게 그림같이 쫙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구경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도 거의 한 3, 40분 정도 지금 놀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능선 구간 이동해서 안마이봉으로 갈 거예요. 능선을 쭉쭉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비룡대 전망대에서 쭉 능선 내려와서 여기에서 방금 알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이한 바위에 이렇게 나무들 되어져 있는 데 있는데요. 여기서 길을 제가 못 봤어요. 오른쪽으로 그냥 너무 큰 길이 쫙 나 있어서 일로 쭉 따라갔는데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일로 가면 이제 옆구리로 하산하는 길입니다. 여기 좀 전에 그 바위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안마이봉 가는 길에 봉두봉이라는 봉우리입니다. 이렇게 전망대 쉼터가 되어 있네요. 이야. 비룡대 전망대에 딱 지나고 이 안마이봉까지 가는 능선길이 쉽진 않습니다. 이 업다운이 계속 반복되면서 체력 소모가 꽤 커요. 제가 오늘 중간에 알바를 한번 해서 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 코스가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지금 봉두봉 내려와서 또 이런 계단 구간 올라갑니다. 자, 안마이봉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안마이봉 입구 기점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마이산 탑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직진하면 안마이봉 입구로 갑니다. 자, 안마이봉 올랐다가 내려와서 탑사로 갈게요.
안마이봉 옆길을 따라서 입구까지 이동합니다. 이 구간은 낙석 주의 구간이니까 빠르게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구에서 안마이봉 정상까지는 약 450m, 2,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경사가 진짜 가파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이 구간은 통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사 진짜 가파라요. 경사 7878. 여기 안마이봉이 탁 트여있는 조망 구간은 아닌데 그 한쪽으로 전망대가 있습니다. 하산길도 가파른 계단 구간입니다. 이제 이 길을 내려가서 탑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산행의 마무리는 라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탑사에서 다시 남부 주차장까지 걸어갔는데요. 1.6km 정도 이제 이 공원길 따라서 가야 돼요. 한 20분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와, 원점 회귀하는 시간 딱 생각해보면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저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 이렇게 많이 걸리는 코스는 아닌데 제가 이제 촬영하고 이런 휴식하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이산 남부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이 북부 탑사까지 이렇게 종주하는 이 코스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산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코스였습니다. 사실 봉두봉까지는 그냥 뭐 크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업다운 반복하면서 쭉 진행했었는데요. 봉두봉에서 이제 딱 내려와서 그 마지막에 기점에서 안마이봉 정상까지 약 1시간 조금 넘는 이 구간이 체력 소모가 가장 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안전하게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TV.